IT 매체 블로터 기자들이 IT 기본 상식을 짧고 굵게 전해드립니다. 블로터 라디오 블라블라 IT 상식 사전 1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터 이기범입니다. 블로터 김인경입니다. 요즘 보이스 퍼스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시리아, 빅스비아, 오케이 구글 뭐 이런저런 애들 많이 부르는데 저희도 한번 보이스 퍼스트 시대에 편승해보려고 이런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회의실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폰으로 녹음하고 있으니까 잡음이 좀 들어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진행은 제가 맡았는데요. 이기범 기자가 준비한 내용은 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IT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 1월에 한복 입은 로봇 사진 보셨을 거예요. 보셨나요? 전 봤습니다. IT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 많겠죠. 많아야 돼요. 네, 김인경 기자는 그 한복 입은 로봇 어떻게 보셨어요? 걔 이름이 소피아라고 하죠. 저는 그 색동저고리가 일단 패션 테러리스트 아닌가. 네, 오늘 소개할 주제는 방금 김인경 기자가 얘기했듯이 네, 소피아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UN 행사장에도 등장하고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주목을 받을 정도로 로봇계에서는 거의 아이콘이나 다름없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차근차근? 아니 차근차근 말고 짧고 굵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 요약 한번 해주시죠. 네, 소피아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리고 행사장 단골 손님이다. 마지막으로 좀 마케팅이 과장됐다. 그러면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저는 휴보도 있고 뭐 페퍼도 있고 왜 얘가 이렇게 주목받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뭔지 짚고 가야겠는데요. 사람을 의미하는 휴먼, 뭐뭐와 같은 것을 뜻하는 접두사 오이드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인간과 유사한 신체 구조를 갖춘 로봇을 말해요. 근데 여태까지 방금 언급하신 로봇들은 이족보행하고 인간이랑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갖췄지만 그냥 딱 봤을 때 사람과 닮았다라는 느낌보단 아 얘 로봇이구나 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소피아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다르게 이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몰빵을 해서 얼굴 표정 하나만큼은 사람과 유사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게 홍콩에 본사를 둔 헨슨 로보틱스라는 데서 제작한 로봇인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60여 개의 감정을 얼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표정 묘사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 소피아가 주목받는 건가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느껴지고 쇼맨십이 강했어요. 미국 MBC 방송 인기 토크쇼 투나잇쇼에 출연해서 사회자랑 그때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소피아가 이겼는데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이제 인간을 원래 지배할 생각인데 이게 그 시작점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농담인 거죠. 후덜덜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쇼맨십이 강해서 더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굴 표정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졌었거든요. 이제 언캐니밸리라고 하잖아요. 청취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언캐니밸리라는 게 이 로봇이 사람하고 흡사해질수록 인간이 로봇에 느끼는 호감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은 굉장히 강한 거부감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언캐니밸리에 이 친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인간과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닮지 않은 듯한 모습 때문에 표정이 뭔가 이상하고 일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한국에 그 한복 입고 왔을 때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그때 마지막에 아이가 뭐 질문하는 세션이 있었어요. 아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제 가장 어린 사람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 소피아에게. 7살짜리 8살짜리 그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질문할 기회를 받았는데 근데 그 아이는 결국에 질문을 못하고 무섭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그런 김인경 기자가 얘기했던 언캐니밸리를 아이가 언캐니밸리 개념은 모르겠지만 딱 직관적으로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네.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시다. 네. 네. 그 두 번째로 행사장 단골 손님이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하면서 뭐 이렇게 TV쇼, 토크쇼에 출연했다고 했는데 그 토크쇼뿐만 아니라 뭐 CBS 60분, 굿모닝 브리튼, CNBC, 포브스, 매셔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가디언 이런 미디어 매체에 등장해서 인터뷰를 많이 했고요. 미디어 인터뷰뿐만 아니라 패션 잡지 엘르 브라질판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고 UN 경제사회이사회 ECOSC의 패널로 등장해서 또 UN 사무총장과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엘르에서는 뭐 포즈를 취하거나 이랬나요? 그냥 되게 도도한 모습. 네. 그때 머리카락이 있었나요? 아니요, 거기서도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안 씌우는 이유는 혹시 뭔지 아세요? 아까 언캐니밸리 언급하셨잖아요. 이게 사람이랑 구분이 사라지면서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건데 사람과 로봇을 좀 더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아예 가발을 안 씌우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소피아가 2017년 10월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로봇 최초로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네. 이때 비판의 목소리도 있던 걸로 알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여성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좀 많이 뒤쳐져 있는 국가인데 또 이 소피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받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평소에 밖에 외출할 때 입지 못하는 복장을 입고 등장해서 뭐 이게 여성 인권보다 로봇 인권이 앞서는 거냐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여성 인권이 낮은 국가에서 여성 로봇을 더 대우해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쵸. 근데 소피아가 여잔가요? 뭐 믿기지 않겠지만 제작사 말론 그 유명 여배우 있죠? 오드리 헵번 얼굴을 본떴다고 합니다. 그 웃음은 뭔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소피아가 자기가 정말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묻고 싶어요. 얘가 고정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급은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아 오픈소스 코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이 소피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얼굴 달린 챗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공지능 대화 능력 자체는 사실 챗봇 수준이다 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미디어들은 이제 소피아가 막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되게 많아요. 페이스북 AI 연구소장인 얀 루쿤 뉴욕대학교 교수는 이런 소피아 능력을 과대풍장하는 언론에 대해서 완전히 헛소리다, 이거는 언론들이 사기에 연루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밥 고르첼이라고 이제 헨슨 로보틱스 수석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 자체도 이 소피아가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제작사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건 소피아가 인간 수준의 AI를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가 생각을 갖고 말하는 그런 로봇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로봇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기대감을 갖게 해서 AI 산업을 진흥시킨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더라고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파고 쇼크 이후에 뭐 이것저것 다 AI가 붙었잖아요. 뭐 홍보하면 다 AI, 인공지능 스피커를 갖다 놔도 사람처럼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고서 구매했는데 그 정도 능력이 전혀 안 되니까 그쵸. 더 실망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효능감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라는 그 명칭 자체가 좀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뭐 전문가들은 강 AI, 약 AI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준의 AI가 어떤 건지 포장하기보단 대중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좀 과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좀 관리해주는 역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피아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지 우리 지금 AI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다가올 AI 로봇 시대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교훈적이네요. 아유, 그럼요. 항상 기승전 교훈 아니겠습니까? 와장창 이러고 끝낼 수 없잖아요. 와장창 인공지능 아직 안 왔어. 와장창 하죠. 짧고 굵은 기승전 교훈 블라블라 IT 상식 사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